자, 오늘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데, 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담배업계에서 내년 담뱃값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연초 한값이 4,500원인데 최소 500원에서 3,500원 올려 최대 8,000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8,000원이란 이 가격은요, OECD 평균 담배 가격인데요. 이 담뱃값의 변천사를 살펴보면요, 현재 담뱃값은 지난 2014년 이후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1989년 도입된 뒤 1994년, 2001년, 2004년, 또 2014년 등 총 4번 인상이 됐는데 마지막 인상폭이 가장 컸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2,000원이 올라간 뒤 오른 가격은 이듬해인 2015년 1월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OECD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많이 싼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절반, 네. 네, 절반에 불과한 거죠. 일단 뭐 500원에 3,500원 올려서 8,000원 가까이 되면 네. 뭐 OECD 평 금과 비슷해지는 상황인데 네, 자 이렇게 담뱃값을 인상할 거라고 보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네. 담배 인상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10년 주기 인상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1994년 이후 총 7차례 올랐는데요. 2014년 이후에는 10년마다 인상을 단행했고 내년 다시 10년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배업계는요, 총선 이후에 앞서 두 차례 인상했던 2004년 또 2014년과 같이 정부가 내년 말에 인상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의 사재기를 금지하는 기간을 둔 후 이듬해 1월에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여전히 흡연의 문턱이 낮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OECD 평균인 8,000원의 절반가량에 불과한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매년 오르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한다면 담뱃값은 오히려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성규 한국 담배규제센터 연구교육센터장님은요. 지난 10년 동안 담뱃세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다르게 얘기하면 물가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 때문에 담뱃세는 해마다 깎이고 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는 가격이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흡연자들은 담배 가격 굉장히 싸게 피웠던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10년 주기 인상설을 이제 근거로 주셨는데 그거 네. 말고 다른 근거도 있다면서요? 네, 다양한 근거들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바로 부족한 세수 확보가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는요, 지난해보다 50조 9천억 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 결손은 6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전망이 되는데요. 네. 일반 단가 연초 한값에 매겨지는 세금 비중은 75%에 달합니다. 때문에 담뱃값이 오르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확보되는 셈입니다. 이 담배에 붙는 세금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지방세와 국세, 증진금으로 이뤄지면서 담뱃값의 약 75%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 제세 부담금은 연초 기준으로 한값당 64.8%가 세금이고요. 여기에 부가세를 더한다면 총 세금은 3,364원입니다. 아,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가네요. 네. 이어서 전자담배도 좀 살펴보면요. 전자담배 세금은 다소 낮습니다. 아무래도 연초보다는 전자담배가 인체에 덜 유해하다는 이 전제 하에 전자담배 연초에 90%의 가량으로 전자담배 세금을 책정했기 때문인데요. 관련형 전자담배 세금은요, 부가세를 제외하고 2,595.4원이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1,799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물가가 줄 인상을 하면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네, 뭐 전자담배 세금이 아주 낮은 건 아니네요. 아, 맞습니다. 뭐 연초에 90% 가까운 건데. 네. 자, 연초 가격이 오르면 뭐 전자담배도 오르겠죠? 네, 아무래도 연초 가격이 오른다면 전자담배 가격도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관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해성이 적다는 전제로 제세 부담금의 차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더 커지면서 담배 관련한 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담배 판매량은요 1.1% 늘어난 반면 제세 부담금은 12조 원에서 11조 8천억 원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2017년 2.2%에서 올해 상반기 16.5%까지 커졌습니다. 네, 전자담배가 또 관련형 말고 액상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액상형을 살펴보면요. 액상형 담배는 담뱃잎이 아닌 뿌리와 줄기에서 가져온 니코틴을 사용해 현행법상으로는 담배로 포함되지 않아 이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세법상 포함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현재 합성 니코틴을 가져와서 세금을 피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업자도 있는 상황인데요. 액상형의 경우 세금이 만약 동률로 적용이 된다면 수요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성 니코틴 원가가 일반 담배보다 이미 두세 배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액상의 담배 업계 일부는 제도권 담배에 포함돼서 차라리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업계에서 예측하는 것과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상황을 지금 짚어본 건데요. 자, 정부 입장과 담배업계 대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정부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기재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또 담배값과 관련한 보건복지부는요, 20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서 OECD 평균이 8천 원에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당장은 아니라면서 수습한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인상을 공식화하기 어려운 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4년의 경우 가격 인상을 발표할 당시 사재기와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렸고요. 네. 담배 사재기 적발 시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인상 발표 직전까지 인상을 공식화하기 어려운 면이 큽니다. 그렇게 담배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을 무게를 두고 관련 준비에 나선 상황입니다. 인상 폭에 따라 실적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가격 인상 범위를 넓게 두고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은 아니다,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4월에까지는 발표하지 네, 않겠죠. 뭐 어렵겠죠. 이렇게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학계 의견도 짚어보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금연 정책에서 우러난 현행 담뱃세 구조를 지적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현재 담뱃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잘 설명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담뱃세 인상이 금연 정책의 수단이라는 주장과 맞지 않은 면이 크다고 했습니다. 네, 실제로 관련 수치를 좀 살펴보면요. 금연 관련된 예산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올랐던 2015년 1475억 원에서 지난해 1165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요. 내년 역시 올해보다 12.2% 감축됩니다. 점점 줄고 있네요. 네. 네. 여기에 학계는 실질적인 금연 유도를 가능하도록 10년 주기의 암묵적 인상이 아닌 담뱃값 인상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담뱃세가 올라서 지속적으로 금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분분한 상황인데 자, 담뱃값이 인상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